안내사항, 본 영상은 캐나다의 작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가상의 이야기이며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트레버 앤더슨은 기묘한 형태의 말을 꿈속에서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후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부터 현대사회에 촬영된 사진을 통해 롱홀스라고 부르는 이 존재의 외형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말의 두개골을 하고 있지만 아래 턱이 없는 형태이고 검은색의 긴 갈기가 자라나 있으며 유연한 피부로 이뤄진 기다란 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몸통이 있는지는 불확실할 정도로 목이 매우 길었으며 목이 꺾이는 모양새는 마치 손가락 관절이 꺾이는 형태와 닮았지만 꺾이는 위치나 간격은 자유로이 조절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다소 기괴하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모습을 한이 존재는 기존에 알려진 다른 괴생명체들과는 달리 고대 동굴 벽화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으며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던 인간에게 이로운 존재가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벽화의 내용에 따르면 롱홀스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재난이나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해주는 존재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롱홀스를 목격하게 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재난이나 위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롱홀스로 추측되는 벽화나 사진 등이 대륙을 넘어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었기에 이 존재는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으로 순간이동을 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현대에 들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목격담은 없었기에 롱홀스의 성격을 정확히 알순 없었지만 호기심이 많고 인간에게 경고를 해주는 존재라고 전해지며 특이하게도 몸에서 계피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또한 롱홀스는 사람들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전해지며 그렇기에 드림홀스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여담으로 롱홀스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머리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 기묘한 소리를 발생시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존재, 사이렌 헤드와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위험을 경고해주는 말의 두개골을 한채 기다란 목을 꺾으며 나타나는 존재, 롱홀스. 사서님들도 마주치게 된다면 주의하세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